Hello, Ron. Welcome to Sushi World. Today it's time for the episode 9 of Dreamcatcher Mind reality show. So let's go in 3, 2, 1, go. First day of work. Very beautiful opening scene. Love the music, by the way. Yes, they are. Ooh. Hold on a minute. Wow. 뭐지? 그럼 검색을 해보겠어. 드림캐. 어머, 드림캐쳐. 주유현. Ah, she's main vocalist, right? 어, 엄마. 어, 나 회사에서 왔지. 어, 빨리 꺼, 빨리 꺼, 빨리 꺼. 나 오늘 한 6시면 끝나. 그러면 빨리 갈 테니까 부대찌개 해줘. 아. 오, 컴퓨터 좋네요. 아, 이거, 네, 저 처음 와가지고. 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네. 저 몇 살 같아요? 모르죠, 저요. Doesn't know. 좋다, 컴퓨터. 이상한 사람 하시네요. Keeps talking to me. 오, love their outfits. They fit, the colors looks good on them. 오, 자켓 이쁘다. 아, 감사합니다. 잘 맞는다, 색.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 can kind of see that. For some reason. 거기 뭔가 제가 자주 가는 옷집에서 한 것 같은데? That's so awkward. 그 전에 직장에 있다가 상사가 꼰대라서 옮겼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 아. 여기가 되셨나? She's confident. 사보셨어요? 아빠가 생일이라고 선물했어. 어, 부럽다. 인수저세요? 어, 머리가 노란색이야. 어머, 대박. 당신도 노란색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왜 안 들어갔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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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기 저 자리는 우리 상사분이 오실 자리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건대는 아니겠지? 맞아, 제발. 모르지. 아, 인터레스팅. 막 컴퓨터라고 열심히 하는 게. 에이, 요즘이 아~ 어떤 시대인데? 설마. 어? 진짜. 어, 카톡 왔다. 카톡? 같이 report based on information. 오케이. 좋아요. 자, 다들 일 열심히 해봅시다. 한글 2009 그런 거 어디 있어요? 한눈에 파악하기 쉽도록 작성할 거? 이것도 파악하기 쉬운데. 어떻게 하는 거야? 오, 나 진짜 이거 중학생 때 진짜 잘했는데. 뭐?
이 가발은 너무 웃긴데. Right. That was not good looking. 음, she seems to know her way around a computer. 다른 것 같은데? 인쇄. 오호, 빠른데? 굉장히 빠르시네요. 나, 나이스. 아, 나 퇴사하고 싶어. 퇴사하세요. 아. 여기 사진 어떻게 입력 하나요? 사진. 사진을 어떻게 넣어? 불러오게 하면 되지 않아요? 안 되는데. 어, 그거는 몰라요. 그렇구나. 다운이요? 여기에 삽입을 못하겠어. 그거 배경화면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다음에. 배경화면을 어떻게 저장하죠? 그 오른쪽 마우스를 사진으로 누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세이브 머시기.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어! 야, 오셨어요. 와우. 안녕하세요. Don't think I've seen him before. 다들 잘 썼나? 네. 확인해 볼까? 네. 앉아. 아, 네. 반말. 자. 힘들게 얻은 직장인 만큼 여러분들 슬기로운 직장 생활 해 나가길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하얀 종이 한 장을 세 글자로 표현하면 piece of... 하얀 종이 하얀 뭐지? How to... 하얀 종이를 세 글자로 뭐야? 백종원. 오케이. 오케이. Of course. Had to be that type of you. 이게 다 여러분들하고 어? 친하게 잘 지내보자고 하는 내 마음이니까. 맞아요. 네. 부장님. 부장님 앞에서 벽이 느껴져요. 벽이 느껴져. 완벽. 박수 한 번. That's an interesting type of clap. 자, 그럼 보고서 다들 잘 썼나 한번 확인해 볼까? 이거 이거는 누가 만들었지? 저는 저거는 종이 이렇게 작아. 아니 이름도 안 쓰고 이름. 어 아닙니다.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아 여기 써 같은 색깔로 내지가이를 이렇게 찾. 설마서 좀 싫어하는 편이어가지고 글자가 아주 다 잘렸어. 이거 보면은 글씨가 다 잘렸어. That one was kind of... 너무 무서워. 저희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1등 기업 아니지 않습니까? 와 이거 잘못 나왔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완벽하지 않아! 숙제에서 잊어버릴 것 같아! 어떡해... 아 이걸 또 왜 이렇게 봐봐요. 잘렸어! 봐봐요. 야 매량 고수량? 매량 고수량은 무슨 일이야? 시연. 네. 아주 완벽해 보이지만 다 잘렸어. 기빈. 기발. 아니 나랑 똑같이 나왔어. 옆에 여백을 이렇게 뒀어야 되는데. 자 유현. 유현은 자기 사진을 여기다 왜? 봐? 아 제가 좋아하는 이제 아이돌이거든요. 어 뭐야 유현님 너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니 그 덕질을 너무 네 네 내 거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아 서바 자 순간 속에 잊어진 것처럼 이 밤에 I mean why not
She's pretty much doing what other fans would do. to her picture. 지우? 네? 지우는 워드 자격증이 없나? 저는 그냥 요즘 정성이죠. 이거 쓰세요? 아니요. 아, 저 써도 돼요? 네네네. 혹시 이거 쓰세요? 아. 저 써도 돼요? 네, 쓰세요. 감사합니다. 아하, 씨. 인터레스팅. I mean, it's artistic place and creative. 노력이 아주 가상하긴 해. 네. 아 그래도 보고서는 다들 처음 치고는 잘 쓴 것 같아.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마케팅 능력 평가를 해볼 거야. Oh, marketing abilities. 여기 올 한 해 주력 상품들을 넣어놨는데 이 상품들을 어떻게 판매할 건지 잘 어필을 해봐. 네. 열심히들 해보도록. 네. How to sell them. 화이팅! 화이팅! 아무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그냥 하는겨? 오케이 그러면은 해볼까요? 첫 번째. 하실 분? 시은서우님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어머 수아님이랑 함께라면 어디든 가죠. 나가볼까요? 그래요. 이렇게 짜기를 하는 거야? 오. Both 네. SS 한번 열어볼게요. 같이 열어볼래요? 그럴까요? 빠바바밤밤. 오. 에네마? 대박이다. 기대된다. 자, 언제 제일 많이 쓰시나요, 이 물건을?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전에. 자기 전에. 자기 전에. 저는 데이예요. 저는 아침에 많이 쓰세요. 파이팅해요. 그러면은. 파이팅이에요. 네. 쓰실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아 느낌? 네. 아 그렇지 이런 후기 정말 디테일한 후기 그럼요 그럼요 상쾌하게 그럼요 일단 그 쿨링감이 너무 좋고 부드럽고 촉촉한 게 왜 그러시죠? 왜? 되게 디테일하시네 맞나 봐 촉촉한 게 그 속까지 다 들여다보세요 대박이다 그러면 향도 너무 좋기 때문에 지아스민? 지아스민 향기로울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베이비 파우더 좋죠 굉장히 좋죠 그래요 그래요 그럼 여기 사원님들 중에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자면 이 물건은 개인적으로 유현님 유현님 아니야 안 필요해요 저는 괜찮아요 지렸어 유엔님 진짜 필요한 그 안색을 가지고 이걸 봤는데요? 되게 간절한 표정을 전 매일 쓰는 사람으로서 진짜 네. 강추 진짜 강추예요 수아 믿고 살아 약간 이런 건가? 네 수미차 다 팔렸어요 팔았어 네, 너무 매번 소주 판매 특가 완판했습니다 네, 나 뭔지 알 것 같아. 저 관장약이요. 오! 그치, 나도 이 리액션으로는 관장약이야. 대요? 맞아요. 나이스. 매일 사용하신다고, 그냥. 나이스. 잘했어요,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는 저희 해외파들이. 맞아. 노동물하게. 오케이, 기대할게요. 하나, 둘, 셋. 타란! 아야. Again. Ah, chamber pot. Even. I'm a baby girl. 네, 이 제품 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에요. 네, 이 제품은 셀레나 고메즈, 저스틴 비버. 그렇게 막 써도 되는 거예요, 이름? 네, 뭐 이제 아리아나 그란데 등등이 많이 쓰시는, 애용하시는 제품이에요. 보셨어요, 쓰시는 걸? 네, 제가 봤어요. 직접 판매도 하다 왔고. 네, 일단 첫 번째. 향이 좋다. 맞아. 지금 한번 써보실래요? 쓰셔도 돼요. 한번 써보세요. 지금 아니요. 진짜 괜찮거든요. 일단 바르면 굉장히 촉촉하고. 발라요? 네. 그 내용 바르기도 해요. 좋아가지고 이게 피부에도 좋아요. 네. 그렇게 쓰는 거구나.
이게 진짜 그 보관 방법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아, 보관 방법 너무 중요하죠. 어디에 좀. 이거는 일단 실온. 실온 같은데. 냉장고 같은데. 아, 추도 안 돼요. 햇빛 있는데도 안 돼요. 냉동 안 돼요. 서늘한 실온에. 실온? 네. 내가 좀 예민하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유기농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까다로운 재료로 만들어져요. 혹시 가족들도 다 써보게 해주셨어요? 저는 가족들이랑 연락이 요즘 잘 안 돼요. 멤버들한테 이제 멤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연습생활을 좀 한 적이 있거든요. 멤버 진짜? 그때 멤버들한테 다 한번 나눠줬었어요. 뭐 반응이 어땠어? 뭐라고 왔어? 너무 좋다고. 아니 왜 이렇게 혼자 왜 쓰고 있었냐고. 왜 꿈의 의사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완전 있죠. 지금은 돈 주고 사요. 내 돈 내 산. 네, 내 돈 내 산. 지금은 그냥 안 줘요. 그러면은 이걸 만약에 SNS 핫하잖아요. 네. 거기에 올린다면 어울리는 해시태그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해시태그 이거 광고가 아닌데요. 그렇지. 이거는 이런 시대지. 완전 광고가 되세요. 네, 추천해 주세요. 저 같으면은 그 제가 이제 필라테스를 한때 했었거든요. 여기 네. 있고 이렇게 거울 전신샷 찍으면서 제가 함께 찍을 거예요. 그러고서 해시태그 오늘도 함께 해 이런 거. 오늘도 너와. 오늘도 너와. 이렇게 저는 밥 먹을 때 음식이랑 같이 지을 거예요. 옆에 같이 올리고 이렇게 한국샷으로 같이. 맞아요. That's a little bit better. 해시태그 뭐예요? 해시태그? 해시태그 함께하면 더 즐거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I mean, aging would, could make you happier. 뭐게? 요강 아니야? 요강? 뭐예요? 동인님, 뭔지 알아요? 요강 알아요? 어디다 쓴 거야? 이제 퇴근 시간이 10분 남았네요. 진짜 드디어. 진짜 힘들다. 그러니까요. I think I might have misunderstood what it was. 그거를 하다 갈까 생각했어요. 아까 미팅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미팅도 있는데 일 끝나고 가려고. 모든 게 끝나고 좋다. 은밀하게 갈 거예요. But that could make my reaction more fun. I guess. 하신 분이시죠? 네, 저 이제 바람을 가르러 가야 되거든요. 아, 오도바이 타고 오네. 오늘 같이 가실 분 있어요? 제가 시계 한번 태워드릴게요. 대전이요? 대전까지요? 아까 시연님 비에 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한번 오늘은 아니야. 저 오늘 쉬어야 돼. 오늘 너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아, 이게 일하는 게 쉽지가 않네 이게. 아유, 난 내일 일을 하겠어 오늘. 내일 토요일인데? 아, 내 토요일이야? 3, 2, 1, 땡! 빨리 가자. 뭐야? 나랑 나중에 같이 가실 분. 그럼 오늘 같이 치킨 드실 분. 내일 봐요. See you tomorrow. I want more footage. 나도 가야지. Yeah, it got a little bit awkward. That was, as always, a lot of fun. Oops. Yikes. Sorry. I don't know, I think you can see, but I do have a new chair. Today, so I got it fixed up yesterday, so I haven't used it a lot, so I'm still a bit with my green screen I might accidentally hit it with my chair since I'm not since I haven't used it a lot, so I might do some minor mistakes here and there. But it's much better than my other chair, which not so comfortable anymore. Anyway, I love this episode, and it's only one more episode, but we now know there's a comeback on the way, July 13th. Can't wait for that one. And it's a special album, right? Summer album, if I'm not totally
mistaken. I've seen the pictures, the teaser pictures, and looks interesting. I usually don't react to teaser pictures, or especially not MV teasers, because I don't want to be spoiled when the music hits. So don't expect me to react to the teasers that will be released. So I won't even watch the mood sample or the MV teasers on my own either. Just so I don't spoil myself when I do react to it. Because I want it to be as much as possible a genuine reaction for the first time. I think it's more fun and more interesting. Since I don't know what the music will sound like before. So anyway, I hope you enjoyed this video, and please, as always, hit the like button, comment below, and please, if you haven't, subscribe, and have a nice week. See you soon.